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2.5톤 카고 트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20년식으로 현대 올류마이티 슈퍼캡 보상 17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처음 나올 당시부터 일반 카고 트럭으로만 나와 운행을 하였고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처럼만 사용을 하여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화물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부 프레임 부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레임 부식 일어난 곳 전혀 없고 기본 소모품인 앞뒤 타이어 상태도 80% 이상 남아있는 2.5톤 카고 트럭입니다. 적재함은 아연판으로 보강을 모두 마친 차량이고 현 상태가 도색도 하지 않은 2.5톤 카고 트럭입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운행을 하던 차량이고 정말 기존 차주께서 운행을 너무 안 하셔서 차 상태가 거의 신차급과 동일하다고 보셔도 될 정도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카고 트럭은 정말 크게 볼 게 없는데 외관도 흠잡을 부분 없이 깨끗하고 하부 프레임 부식 및 엔진 룸 누유되는 것도 전혀 없는 2.5톤 카고 트럭입니다. 실주행 거리는 29,800km입니다. 현재까지 약 2년 정도 지난 카고 트럭이 이 정도 주행 거리면 상당히 짧은 주행 거리라고 할 수 있고 뭐 제가 직접 운행을 해본 결과 미션 2, 3단 걸리는 부분도 전혀 없고 엔진 소리도 들어보시면 잡소리 없이 깨끗한 상태이니 나머지 부분은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